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차근차근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25절의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찬양단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였어요. 언약궤를 모셔갈 때에도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 그가 찬양단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시가 어떤 시인가?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삽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행하신다는 게 오늘의 키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정결한 자요. 다른 하나는 악인이라고 표현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같은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물을 다 빼앗아서 마셔버리는 자. 그러한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을 입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 이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내 씨라고 칭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모든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삭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냐?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그 이삭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한 그 씨가 누구냐? 바로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한 자가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한국말 단어로는 시편 73편은 정결한 자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청결한 자인데 근데 이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Pure heart.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pure heart가 되어지느냐. 주님 앞에 아주 순전하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을 pure heart라 그랬죠. 이 pure heart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주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야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심령이 될 때만 pure heart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심령이 되어진 이 심령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참 유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될 때 그것을 마음이 정결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결한 자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는 육의 마음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속사람의 마음, 거듭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주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덧입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육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그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 말을 왜 했느냐? 바로 그것이 2절로 이후로 이 아삽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 발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말해요. 왜 그가 넘어질 뻔했고 왜 그가 미끄러질 뻔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했는데 이 오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로는 어떤 열심을 내었을지는 모르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는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론과 많은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에게 채우고 채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는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육에 대한 내 생각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 죄 없는 심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어느 정도로 형통했길래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질투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질투했다고 번역된 건 부러워했다라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잘나가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있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은사가 많고 막 잘나가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부러웠어요.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안 주시나? 왜 나는 저런 은혜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라면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잘 나가니까 부러워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을 때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셨나?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이냐, 4절로부터 9절까지 그것을 쫙 나열을 하고 있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대요. 참 육체가 강건하고 고통도 없이 그냥 죽기도 하고, 또 5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답니다. 6절을 보니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의 목에 둘렀고, 이 교만을 이 목에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강포가, 그 폭력이 그들의 옷을 입을 정도로 악하다는 얘기죠. 7절에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이렇게 눈이 솟아났어요. 눈이 솟아났다는 얘기는 겸손한 눈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눈. 눈이 솟아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많대요. 얼마나 많길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많이 가졌는가.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자로서 그들의 압제에 관해서는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라고 했는데 이 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 있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니 그들은 육신의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을 능숙하게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명수의 말씀을 주었어도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 마셔버려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그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 중에 또는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잘 나갈 때 넘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야, 이 사람들 얼마나 신날까? 그렇죠. 너무너무 신날 거예요. 도대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질의 풍족함도 주어지고 복받은 것 같고 고통도 없으니까 야, 복받았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겠어요. 디모데 전서를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서부터 먼저 10절까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삽이 실족할 뻔한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냥 내가 먹을 것이 있고 그냥 입을 것이 있고 그냥 잠잘 것만 있어도 족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6절에 말했어요. 교만했다라고 말했어요. 교만이 그들의 목을 둘렀다라고 말했고 그들의 눈은 교만해서 솟아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두려움 없이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하려고 하고 어떤 물질의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 사랑하지 맙시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돈도 주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거 아는데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구하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하늘로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때에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 정말 경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그 길을 가고 온유한 사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긴 부들부들한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거하는 평안을 얻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사람이 있거든요. 파도가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또 파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만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의미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그 시기하심의 마음으로 오직 저 영생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종하고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걸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라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의 노릇을 한다고 목사라고 들어앉아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스럽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저 폐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내가 모르는 나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지식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잘 나가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이와 같은 악한 걸 주님이 모르신다. 모르니까 나에게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지. 모르니까 이렇게 잘 나가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면서 선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음녀인 거예요.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예요. 그들은 음녀가 되어져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금잔에 마시는데 가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걸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탐욕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정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받아먹으면 탐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다른 복음을 받아먹으면 그 탐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탐욕이 내 안에 더 일어나고 육체의 생각으로 더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안에 십자가는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라도 은혜 안에 있으려고 말씀을 먹은 자들의 그 말씀조차도 다 삼켜버려서 고갈시켜버린 그 일을 지금 이와 같은 배도한 음료와 같은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뭔가 잘 나간다고 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배부르다. 우리가 곳간에 그냥 싸울 곳이 없지 싸웠구나. 이제 먹고 놀자 쉬자 했을 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이 물질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생이고 생명인데 그 영생과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이 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부유함을 쌓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부여를 쌓는 자, 바로 영적인 생명의 부여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에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질투하고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부러워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이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나간다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있고 내 마음이 얼마만큼 정결한 자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썩을 것, 육체 것은 썩을 것이고 이 땅이 끝나는 순간에 다 두고 갈 것이에요. 이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내가 영원히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아삽이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항상 무죄하려고 한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온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손을 씻고 무죄하려고 했는데 재난을 당하고 징계도 받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악인인데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 길만을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조금만 뭘 해도 혼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11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이 징계가 있으면 우리가 사생자가 되지 않냐고 친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려면 거룩해야 정결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걸쳐진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사람만이 이와 같이 온전한 참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아삽이 정말 정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니 이 모든 것이 헛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생각을 고치세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떤 징계가 있으면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라면 보소서 거기에 빠진 말이에요. 보소서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만약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해서 실족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게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오히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당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저한테도 은둔생활 하듯이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말씀도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거든요. 정말 주님이 왜 은둔생활을 하게 하고 왜 조용히 마치 숨은 자처럼 말하게 하시느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을 때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가 알고자 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심한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가 빠졌어요.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아삽이 들어갔을 때 깨달아 알았다는 말처럼 바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질 때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라고 노력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내게 허락하셨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이 일이 내게 허락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결단코 이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다 알게끔 해주신다 그랬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그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변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변호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삽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그리고 내 속 중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왜? 우매하고 무지한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짐승. 누가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종기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도 우매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육체에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뻔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막 그냥 흔들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고민해서 고통하며 괴로웠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내가 우매한 자요 내가 무지한 자로 서이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가 깨달은 것은 주께서 참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18절 19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순식간에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공포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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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때가 되면 순식간에 황폐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잘 나가고 잘 나간 음녀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을 한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했는가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라고 놀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 땅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오직 어떤 자를 찾고자 위함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 육체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조금도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나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거.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 이것 이상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그 사람을 쓰고자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게 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마음을 줘서 열심히 섬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줘서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일을 하게 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기능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뿐인 거예요. 그와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와 같이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렇지만 23절에 보니 거기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분만 믿고 갔더니 주의 오른손이 능력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와 같은 가운데 있어 주님이 나를 매일매일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성령이 여러분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 십자가 길을 잘 가고 하늘에 이르도록 하도록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 통치하는 분은 주 우리 주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신뢰할 것도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바로 그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려고 하는 사람. 26절로부터 보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 육체도 마음도 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흔들리지 않냐 내 마음의 반석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은 내 기업이에요. 내 분기시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생. 보소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오직이 빠졌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나는 복이 있다. 내가 주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므로 그를 신뢰하여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니 그 행적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생명을 맛봤으니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보니 경험하니 매일의 나의 삶이 감사요 감사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찬송이 내 비록 몸은 약하고 내 마음도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피난처로 내가 삼으니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서 감사로 찬양을 올릴 뿐만이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축복자 이 아삭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왜 저러지? 저한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볼 땐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 잘 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땐 주님의 뜻을 모를 땐 그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없나? 정말 정결한 자인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오늘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가?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내가 오늘도 행하고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복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저 앞에 놓인 그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도 가셨고 사도 바울도 저 앞에 놓인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했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경주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주님이 반드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내 분깃을 얻는 그날까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기쁘죠? 힘이 막 솟아나지 않아요? 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물질도 없어도 할렐루야. 주여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주님이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세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73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 앞에 다 같이 고백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아삽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고 우매한 인생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음을 보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불호할 때도 있고 아버지 이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정결한 마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정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세상에 그 형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육신의 형통함은 한낱 육신에 있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있을 뿐이고 한순간에 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붙잡지 말게 하옵시고 썩을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을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이 고난을 겪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지 깨달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